황금언론국 대표 박기현입니다. 지금 여기는 영천 사이마스켓 농장에서 이렇게 그 맹물 시비용 그 쿨러가 이제 돌아갔는데 이렇게 뽀얗게 다 돌아가고 있어요. 이쪽 오른쪽 편에는 다 돌아가는 거죠. 라인에 설치해서. 그리고 이렇게 이게 밭이 몇 평이죠? 1200평에 4개 라인을 나눠 가지고 이렇게 설치해 가지고 지금 안개처럼 돌아가고 있습니다. 지금 오늘이 9월 9일인데 이거 왜 돌리냐면 지금 그 과실을 빨리 익히기 위해서 이렇게 맹물 시비하고 골드 칼라 염화가리 설탕 500g 정도 살포해서 숫기를 단축시키겠다는 거죠. 그리고 이제 구정이 다 돼서 일부 판매하는 그런 그 품질을 더 높여서 상품 질을 올리겠다는 그런 뜻입니다. 예, 지금 이렇게 그 잎에 있는 영양소를 이동을 시키고 그 이동시킨 양만큼 연면 시비를 해서 상품 질을 끌어올리겠다는 거죠. 여기에는 지금 잎이 그 햇볕에 의해서 이게 상부에 일부 탄 놈도 있습니다.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잎이 여기는 송이를 많이 달고 잎을 많이 형성해놓은 거죠. 그래서 전체의 잎에서 맹물 시비가 이렇게 그 라인을 갖춰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 농작업에 효율성이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. 이런 부분들이 비로 잎이 빠글빠글 꼬이는 게 이게 비로 과다 바이러스 바이로드 이거를 치유하는 방법은 맹물 시비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우리 농가에서는 천장에 이렇게 쿨러 장치를 해서 꼭 그 맹물 시비하는 방법을 패턴을 만들어야만이 생산량이나 품질의 장애 요인을 줄일 수 있다 그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오늘도 경북 김천 지역의 사이마스켓 재배 농가에서 경북 영천 지역에서 그 사이마스켓 재배 농가에서 현장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. 황금언론국 대표 박기현입니다. 감사합니다.